아이고! 오, 있어. 오! 아! 야! 시작한 거예요? 시작했지 벌써. 떨리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윈턴 트립 시즌 1을 종료했지? 네, 종료했고 12화까지 했죠. 그 12화까지 네. 했지. 와, 마지막에 우리 11화, 12화 때 좀 빡셌어. 네. 아, 너무 힘들었어. 네. 6연승 하다가 잘 나가다가 큰 산을 만나는 바람에. 맞아. 네. 하지만 나는 아주 큰 수확이 있었다고 생각해. 네. 그래서 시즌 1을 이제 마무리하고 사실 저희가 이제 시즌 1을 끝나면 시즌 1에서 좀 특출났던 선수들도 있고 특이했던 선수들도 있고 그래서 많이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시즌 1에 우리 좀 주인공들을 좀 모셔서 네. 올스타전을 한번 하자. 네네. 그래서 오늘은 바로 대망의 올스타전 날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분들이 되게 재밌게 봤거나 쟤 되게 잘 친다 하는 분들을 한 번 더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조심되겠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선수들이 저기 앉아 계신데요. 우리 한번 인터뷰하러 네, 가볼까요? 가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11화. 11화의 주인공. 11화에, 네. 불스님과, 불스님과 국사봉 왕자님. 왕자님, 프린세스. 네. 와. 네. 사실 그 영상이 오늘 올라갔어요. 네, 맞아요. 어떻게 맞아요. 보셨나요? 네, 연락을 엄청 많이 받았고요. 네. 민턴 트립의 진짜 파워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파급력 파워? 네, 엄청 아침부터 전락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 제가 그 편집할 때 그 국사공 왕자님은 되게 미소년 왕자 내가 하나 그려놨거든. 네. 그거 어떠셨어요? 제가 아직 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아, 지금 조회수가 그 막 터졌잖아요, 지금. 네, 지금 역대급 조회수입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하루 만에 막 만씩만 올라가는 게 거의 없거든. 근데 이번에 조회수가 진짜 좋았는데 네. 아직 못 보셨다고요? 네. 이번 화의 특징은 정말로 그 참가자분들이 주인공이다. 그 불스님의 그 불스님과 그리고 북섬 왕자님의 여유로운 경기력과 아름다운 매너. 맞아요. 네, 그런 게 좀 돋보였던. 네. 화였어요. 그래서 저희 네. 시즌 1에 40대의 레전드는 대표 선수는 바로 이분들입니다. 네. 국가대표입니다. 네. 나중에 국가대표. 나중에 저희 시즌 2에 또 40대의 레전드 분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아, 그때 네. 상대를 꼭 해주셔야 돼요. 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러주세요. 팔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아, 네, 이제 다 끊어지신 거 알죠, 여러분?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또 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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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죠. 여기. 야, 여기는. 네. 야, 이게 되게 부르네 팀이네. 네. 우리 멸치. 멸치 팀이 아시죠? 저랑 예전에 파트너를 먹고 저기 옆에 계시는 저기 저 구령마 28년. 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 반갑습니다. 둘이 먹고 구령마 28년 이겼었거든요. 바로 그 파트너인데 우리가 이분들 왜 불렀냐? 사실 저희가 이겼잖아요. 이겼는데 조회수가 터졌더라고. 맞아. 3만 네. 5천 이상이 나왔어. 조회수. 네.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어떠셨어요? 연락 많이 받았습니다. 긴장 왜 이렇게 했냐고 막. 네. 평소에 반밖에 못 하는 것 같다고. 이번 화가 이번에 잘 나가다가 저희가 중간에 암초에 부딪혔던 맞아. 화였어요, 이번에. 맞아. 그때 우리가 그 연세 미소원 치과 후원 끊길 뻔 했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지금 네. 그때는 거의 나 초사이언 3로 변신했었지. 아, 진짜. 짐이 안 되겠다. 그리고 또 초반에 좀 긴장하셔서 다행히도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이후로 제가 아주 편하게 네. 영상을 찍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어떻게 각오는 괜찮으세요? 저는 항상 각오돼 있습니다. 각오돼 있어요? 네. 뭐, 질 각오?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형님 어떠세요? 형님은 좀 각오를. 두 번째니까 좀 긴장을 조금 덜 하지 않을까라는 예, 마음가짐으로. 네? 손을 엄청 바들바들 떠시는 것 같은데. 오늘도 긴장이 좀 되네. 임팩트 있는 건 역시 구령만 28년이었네요. 아, 네, 반갑습니다. 사진을 모시고 나니까 본인이 혼자 나왔잖아요. 아, 이제 왼손잡이로 활동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보내줬어요? 네네, 보내줬습니다. 예. 그때 저희가 2화 때였나요? 네, 2화였습니다. 아, 2화 때 진짜 개발이었죠, 우리가. 네. 네. 와. 그때 이후로 이제 스폰서와의 계약이 위태로웠던. 그지. 네. 2화 만에. 와, 그때 기세가 장난 아니었어요. 네, 맞아요. 네. 아, 오늘 파트너가 누군지 알고 계세요? 잘 모릅니다. 맞춰보세요. 자, 피하고 싶은 사람. 자, 여기 4명 중에 피하고 싶은 사람. 피하고 싶은 사람 1, 2위. 1번. 변두리. 아, 그래요? 예. 2번 빅미터. 아. 자, 오늘의 파트너는 바로 변두리입니다. 쓰레기네 이거. 와, 연예인이랑 한다. 예. 네, 오늘 저기 구령마 28년의 파트너는 바로 변두리콕입니다. 접니다. 자, 그의 네. 이제 상대할 네. 강력한 팀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야. 얼굴 봐도 터 나오는 얼굴이죠. 야, 진짜. 나는 예.
나 너무 보기 싫어. 이 두 명. 나 최악이야 진짜. 네. 처음 1화에 내 체력을 다 깎아놔가지고 막 나 진짜 정신병 걸릴 뻔해서 네. 힘들었거든. 아, 맞아요. 네. 정신병이요. 근데 마지막에 끝판왕 나와가지고 나를 그냥 주저앉게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네. 만드는 이 두 명인데 사실 우리가 이런 분들을 발굴해내기 위해 이 콘텐츠를 만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만든 겁니다. 네. 우리 사실 되게 자부심 가져주셔야 돼요. 이번에 특히 이 세 분은 우리 시즌 1의 거의 메인 주인공. 메인 주인공이거든요. 네. 시즌2에 이제 또 강력한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뽑아요. 그때 이기셔야 돼요. 가능하세요? 누가 와도 저는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홍승희, 박명진! 이지합니다, 저는. 자, 이준혁, 고성원. 힘들 것 같은데. 거의 맞으신데? 가을에 나가셔야 돼요. 소개해야죠. 네. 우리 저기, 핫했죠? 1화에서. 바로 김포의 아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의 아들입니다. 결혼하셨다고요? 예, 했습니다. 결혼한 지 진짜 몰랐어요. 제가 좀 어려 보여가지고 사실 대부분 다 고등학생인 줄 알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좀 데리고 나갔다 올까요? 아 맞다. 근데 얼마 전에 대회에 그 김포의 아들과 저기 변두리고기 대회를 출전하게 됐습니다. 근데 변두리고기 허리가 너무 안 좋아서 그 나가지 못할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저기 좀비님에게 부탁을 드려서 한 번만 같이 나가라. 그래서 나갔는데. 어떻게 됐죠, 결과? 결승, 중결 둘 다 21-5. 21점을 따신 거예요? 5점을 따신 거예요? 저는 5점만 따서 진 적이 없습니다. 오! 야, 야, 이 주둥이는 진짜. 진짜. 살아있네, 주둥이가. 자, 21-5로 중결승, 결승을 다 이기고, 대박, 우승을 한 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기 구령만 28년과 저 변두리콕을 저기 상대를 해야 되는데, 이지한가요? 오늘도 한 5점 정도 예상을 하는데 저희가 5점이 안 되길 기도하는 분. 형님은 어떠세요? 형님은 좀. 아 저는 지금 몸을 굉장히 많이 풀고 와서 자신 있습니다. 몸이 좋습니까? 네, 컨디션 좋습니다. 한 번 더 뛰고 올까요? 아 근데 얼마 전에 변두리가 준장도 우승을 했어요. 아, 이종찬 예. 코치님이랑. 예, 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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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운이 사실 지금 이틀 3일밖에 안 됐거든요. 아 맞아요. 지금 네. 이 기운이라면 이길 수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어요? 네. 아까 1순위로 피하고 싶은... 아, 그 사실 깜빡해가지고. 아, 그런 거예요? 네네. 아, 그렇구나. 옷이 보이시나요? 등 들어봐. 메이크 라켓. 자, 김포에 있는 메이크 라켓에서 이번 올스타전 후원을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이 메이크 라켓에서 저희 티셔츠도 맞춰주시고 라켓도 주시고 이긴 팀에게는 이 라켓이 한 자루씩 두 자루가 나가고 아, 축결혼을 갖고 왔어요. 자, 결혼 잘하시라고. 네. 자, 상금까지. 네. 거금 상금까지 있습니다. 오늘은 자, 한 경기만 이기면 그냥 라켓이랑 상금 다 가져가는 겁니다. 와, 좋다. 야, 이거 미쳤다. 100만 원인가? 150만 원. 150만 원이에요. 상금. 아, 100. 네. 아, 이거. 뻥이에요.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네, 메이크 라켓에서 되게 귀여운 메이크 라켓 로고가 박혀 있는 에코백이랑 그다음에 신발 냄새 제거제. 네, 이렇게. 그리고 양말까지, 경기용 양말. 값비싼 경기용 양말을 다 포함해서 이렇게 이벤트라고 있어요. 그래서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이거 총 두 분에게. 두 세트씩 드리자, 이렇게. 이렇게랑 아, 오케이, 오케이. 양말도 해서.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두 분에게. 두 분. 네, 영상 하나당 두 분. 영상 하나당 두 분씩. 네. 네.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자, 저희 올스타전 공식 셔츠 곡은 가성비 미쳤습니다. 리더클 X10 요거 지금 저희 협찬하고 나서 네. 저희 가성비 좋고 우리 네. 경기할 때 너무 좋았잖아. 엄청 잘 팔리고 있대. 네. 이거 물량이 뭐 쏟아질 거 이거 물량 부족한 거 아니야? 지금 부족해가지고 지금 중국 베트남 공장 다 끌어모아서 겨우 돌리고 있거든요. 아 그래? 네. 여러분 이거 네. 21,000원에 한 타에 진짜 싸요. 네. 그리고 박스로 사면 20,000원. 20,000원 맞습니다. 네. 네. 오르기 전에 빨리빨리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리더클 X10. 자 그러면은 이제 경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올스타전 드디어 첫 번째 경기죠. 네. 우리 아까 저 인터뷰를 많이 해봤는데 사실 이분들끼리 붙는지 사실 이분들은 몰랐었어요. 혹시 이분들 영상을 보셨나요? 봤습니다. 봤어요. 아, 네. 네. 국사봉 왕자님은 어떠셨어요? 경기 보시고 좀 카메라 예약하신 분이 또 있어가지고 저랑 비슷하게 카메라 예약하신 분 덜 긴장하는 사람이 이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이번에 우리도 제 30대 대회를 자주 나갔던 우리 멸치 동생 오늘 어때? 저는 항상 컨디션 만전입니다. 저에게 긴장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게
긴장한 것 같아. 맨날 저러는데 저게 실제 모습이랑 똑같아 근데. 저 긴장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혹시 오늘 상대하는 분들 경기 보셨나요? 아 이제 운동도 해봤고 실력도 잘하시는 거 알아서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좀 긴장이 되고 있습니다. 워낙 또 레전드라서. 네, 그렇죠. 우리의 뭐 우리 저 젊은 사람들의 레전드잖아. 진짜. 네. 네. 초등학교 때 장래희망 쓰는 칸에 있잖아요. 거기 제가 거기 내가 불스. 국사부 왕자. 1지망 2지망. 제가. 저희 올스타전은 이번에 협찬해주시는 메이크라켓. 메이크라켓 보이시죠? 자 여기는 저기 어디에 있죠? 김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김포의 아들. 네 김포의 아들의 누님. 가족 회사더라고. 네, 맞아요. 예. 그 스트링기가 4개가 있어요. 거기에 전문적으로 자격증이 있으신 그 스트링어 분도 계시고 4대가 있으면 얼마나 많이 잘 되는지 아시죠? 그래서 메이크 라켓에서 라켓을 협찬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기신 분에게는 라켓을 드릴 거예요. 라켓 명은 트라이온 디스커버 2.0입니다. 네, 트라이온 디스커버 2.0입니다. 17만 원, 15만 원 정도 하나? 네, 맞아요. 네, 그 정도 라켓인데 이거 아마 김포의 아들이 쓰는 거죠. 맞아요. 김포의 아들이 네. 전국 예주를 다 쓸어 담을 네. 때 우승할 때 쓰는 라켓입니다. 그 시절 라켓, 그리고 네. 지금도 쓰는 라켓. 맞아요. 상금 나가죠, 오늘. 네, 상금 여기. 네, 축 결혼이라고 써있긴 하지만 네. 그럼 꼭 이기셔서 네, 가져가신 걸로 좋겠습니다. 예, 예. 아, 메이크 라켓은 저 김포에 있죠? 네, 김포에 있습니다. 여기 밑에 주소랑 그 위치 나갈 거니까 김포에서 어떻게 보면 매장 진짜 제일 큰지는 않을까? 80평입니다. 80평. 2층까지. 1층, 진짜, 2층까지 있습니다. 진짜 진짜 커요. 그 겉은 약간 창 공간 딱 가는 순간 네. 와 이 속을 인테리어를 진짜 잘 했는데 그래서 거의 데이트 코스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래? 운동하는 커플이면 그 정도입니다. 진짜로 김포의 네. 데이트 코스 메이크 라켓 네. 어때요? 자 그러면은 홍보란 이런 거야. 이거 안 하면 우리 유지 못해 인턴트리. 자 그러면은 우리 멸치 브라더스와 불스와 국사범 왕자님의 경기를 이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자 다치시면 안 돼요. 네, 특히 네. 형님 다치시면 더 안 돼요. 네. 이거 형이 넘겨야 되는 거예요? 넘겨야 돼요? 네, 네. 아 오늘 이렇게 네. 또 변드리마 해설도 하게 됐네요. 네. 와 이거 변이콕. 변이콕. 오랜만에 변이콕. 변이콕 윤드리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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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이콕. 네. 사실 저희가 해설을 둘이 하고 싶어했잖아요. 같이 하는 걸로. 아, 맞아요, 맞아요. 네, 드디어 하네요. 꿈을 이룹니다. 예. 뭔가 제 자리를 찾은 느낌이에요. 지금. 저기에서는 너무 머리 아프고 막 정신 없고 하니까 여기서. 좀 까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다 되고. 예, 예. 자 오늘 경기가 우리 불스님과 국사범 왕자님. 동인계 레전드죠. 아 레전드. 예. 이제 짬밥으로 따지면 뭐 한 이제 병장 정도. 말년병. 근데 이 예. 둘을 누가 붙일 생각했는지. 네. 벌써 재밌다. 네, 이 진짜 멤버가.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멸치 브라더스, 멸치 아우와 멸치 형님 소개하겠습니다. 오. 그래 저번보다는 뭔가 준비 형체가 나네요. 훨씬 낫다. 훨씬 나요. 좋아 좋아. 좋아. 자 우리 그의 상대하는 팀. 아 뭐 엄청 부담감 느끼면서 지금 나의 사신 먹은 형님들이거든요. 예. 여기를 먼저 했었어야 했어요. 자 동원 레전드 불꽃 스미신님과 국사봉 왕자님이십니다. 아 그래서. 네. 아 예. 좋습니다. 네. 할 말을 이렇게 만드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코킹 브이체킹. 자, 경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수 님의 서비스로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살짝 나갔죠? 네. 쉽게 띄워 주지 않으려고 좀 빠른 언더를 했었는데 미스가 있었고. 아, 좋았어요. 들어오네요. 멸치 형님이 힘 조절을 좀 했어요. 네, 확실히 오늘 좀 긴장 덜한 것 같아요. 좋아. 네. 오! 아, 이게 멸치 브라더스가 지난번 졌잖아요. 네. 아, 지금 가라고 있었어. 아, 예. 아이고. 오, 좋습니다. 초말러 씨. 오, 좋습니다. 멸치 브라더스가 진짜 네. 지구 같잖아요, 지금. 네, 맞아요, 맞아요. 이번에 원래 좀 일을 갈았네. 네, 맞아요. 반면 이제 40대 형님들, 이게 불스님과 국사 왕자님들, 어떻게 이거를 풀어나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초반에 확실하게 넘어가네요. 아, 저는 네. 경기하기 전에 우리 불스님과 국사장 왕자님이 지난번 너무 잘해서 네. 좀 우세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초반에 보니까 상성상 멸치브라더스가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좀 들고 있어. 좀 빠르고 그러니까 네. 한번 볼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는 그래도 뭔가 보여줄 것 같아요. 중후반전에. 아, 네. 좋습니다. 아, 네. 이렇게 야금야금 1점씩 따라올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네. 그냥 무너질 것 같진 않아요. 네. 무너질 것 같진 네. 않은데 어떻게 따라올지 궁금하네요. 멸치 솟아 올랐어요 지금. 네. 멸치 처리예요 지금. 네, 좋습니다. 멸치요. 네. 방금 보면 진짜 솟아 오른 느낌이었어요. 올랐어. 짧아요. 국사 왕자님 그 한 방은 진짜 받아봐서 알잖아요. 네, 진짜 국내 최고입니다, 진짜. 국내 최고요? 온당합니다. 쉬운 실수. 네. 쉬운 실수 안 돼요. 쉬운 실수. 그러니까 이런 A조 경기에서는 이런 쉬운 실수를 안 하는 거, 집중해서 안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잘하는 플레이보다 실수 없는 플레이. 그렇죠. 네. 이거 너무 쉬운 실수잖아요. 맞아요. 네. 쉬운 거. 이거는 불스님이 사실 이긴 거예요. 유도해놓고서 앞에서 잡았거든요. 네. 근데 다음 수까지 생각하는 플레이. 네. 마치 바둑을 보는 것 같아요. 다음 수까지. 네. 닉네임을 바꿔야 돼, 알파고로. 감사합니다. 여기는 알파고가 만들고 뒤에서 국수? 국사 왕자님. 국왕이 때리는. 네, 국왕이 네. 때리는 그런 걸 가야 되고. 여기 멸치 솟아 올라야 되고. 네. 딱 이 플레이. 알파고가 만들고 네. 국왕이 네. 때리고. 지금 불스님이 오히려 약하게 때린 볼이 그 국왕의 강스매시를 더 빛나게 했던 것 같아요. 유도했어요. 네. 멸치 오늘 다릅니다. 야, 멸치 오늘? 우러났어. 아, 진하다 공룡이야. 근데 진짜 네. 스매싱 소리가 네. 현장에서 보면 멸치라고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요. 예. 아쉽습니다. 확실히 속도와 노련미의 싸움인 것 같아요. 네. 빨라요. 네. 루트회전 되게 빠르고 여기는 안정감 있게 하고 어느새 좀 좁히고 있어요. 네, 그쵸? 그걸 이용해서 끊어내야 되고 실수를. 근데 불스님이 네트 앞에서 알파고 플레이? 네, 컨트롤 너무 좋대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서비스를 넣기 전부터 이미 예측을 하고 가는 거예요. 구력이 오래돼서 그 데이터가 쌓여있다 보니까 일로 넣으면 얼로 올 거다라는 거에 대한 데이터가 네. 쌓여서 네. 알파고 같은 플레이 하시는 거죠. 첫 번째 드롭을 너무 잘 돌아가서 네. 두 번째는 살짝 흥분했어요. 네. 두 번째는 좀 때려줬으면 어땠을까? 헤어졌는데 그러니까 그 말 있잖아요. 네. 속여서 점수 땄을 때 그 맛을 네.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네. 그렇지. 근데 멸치 형님께서 나이가 40대세요. 그래요? 네. 저 나이에 저런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대단한 것 같습니다. 멸치라서 솟아올 수 있는 거죠? 네. 2점차 10대 8로 네. 멸치 브라더스가 리드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잘 쫓아왔어요, 형님들이. 들어왔어요. 이게 처음에 탁 나가다가 네. 퍼져가지고 들어왔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면 그 불스님의 팔꿈치의 부상을 좀 공략한 공격이 아닐까. 네. 그리고 여기도 데이터가 쌓여가지고 네. 데이터 공격하네요. 네. 멸치! 이번 레벨 중요해요. 이번 레벨 네. 중요해요. 이게 이번 랠리가 네. 어떤 나비 효과로 날아올지 네. 모르겠어. 스노볼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죠. 네. 이게 끝났으면은 9대 11인데 이게 2점 차로 될게 4점 차로 보였거든요. 이거 큽니다. 멸치 아웃님이 진짜
오, 끝나는 거인데 방금 진짜로 거의 참치였어요 방금은. 참치요. 네. 참치. 네. 아, 나갑니다. 아, 나갑니다. 이, 네. 아, 이 기세를 못 달리나요? 네. 참치로 올라갈 뻔 하다가 다시 멸치로 네. 내려왔죠. 근데 멸치 형님이 서비스가 살짝 불안해요. 네. 지난번부터 봤는데. 네. 네. 이렇게 코트 체인지. 네. 네. 그러니까 전반전 이렇게 13대 9 정도가 났는데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래도 막 어이없는 실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지금 양 팀 다 긴장을 크게 하고 있진 않은 것 같아요. 표정도 그렇고. 저는 반대로 네. 기량을 100% 두 팀 다 네.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기대했던 그 기량보다 이 두 분 다 조금 탐색전? 그런 느낌이고 서로의 스타일을 모르다 보니까 네. 나오는 그런 실수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막 후반전에 그런 것들이 풀리면서 좀 더 진검승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네네. 근데 상성이 빨라요. 빠른 속도와 여기는 그 노련해요. 네네. 노련미와 빠른 그 속도의 싸움인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네. 자, 13대 9로 경기 재개됩니다. 네. 예. 이런 확실히 네트앞 싸움은 불스님 쪽이 조금 더 포인트를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빠르다 했잖아요. 네. 빠르다 보니까 좀 급한 면이 살짝 보여요. 네. 볼 와일드 샷. 와. 제가 멸치 형님 해봤거든요. 이 손목이 드랍이 너무 세요. 그래요? 네. 방금 전도 그 이렇게 세게 들어갈 각이 아니었는데 네. 목젖 드라이버가 나왔어요. 목젖 드라이버. 아마 그 민턴 트리 보시면서 목젖 드라이버를 연습하고 오신 것 같아요. 나갑니다. 서비스 좀 불안해. 네. 서비스 불안해. 서비스 불안해. 이걸 잘 활용해. 네. 서비스 불안해서 서비스는 사실 심리거든요. 네. 과연 어떤 알파고 플레이 보여줄지 지금 머릿속 계산하고 있죠. 오, 예스가 이제 치겠어. 네. 기록 차단. 오늘 불순님의 팔꿈치가 부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쪽 멸치 브라우스가 네. 부담 없이 올리고 있어요. 스매싱이 강하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서 부담 없이 네. 올리고 있고 그게 좀 주요해서 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네트 플레이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올리고 올리고 네. 올리고. 반면에 이쪽 불스님들은 계속 공격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긴 한데 계속 올리고 하니까 이게 플레이가 잘 안 맞는 그런 네. 느낌이거든요. 멸치면 좋습니다 오늘. 상성이 안 맞아요 확실히. 네. 여기서는 제가 볼 때는 이 불순님과 국왕님이 몸쪽을 공략하는 드라이브나 빠른 드라이브 이렇게 승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스매싱 이런 게 지금 수비가 좋아서 잘 안 뚫리니까 빠른 드라이브 이런 플레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중간 플레이 네. 이런 중간 플레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빠르니까 빠르니까 오히려 푸시로 중간 볼 밀어주는 그런 플레이가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걸 섞어서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빨리 초구의 승부를 보는 그죠? 걸로 가야 되고 빠르게 때리고 빠르게 준비하는 그런 드라이브로 내가 하는 플레이가 안 먹히면 플레이를 바꿔야 돼요. 그럼 랠리가 길어지면 여기가 유리해지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좋겠는데 밀어 푸시 지금 놓고 있죠. 네. 이렇게 놓으니까 다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계속 놓는 플레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네네. 나보다 빠른 상대랑 했을 때 놓으면은 빨리 들어와서 네트 상단에서 처리하다 보니까 네. 이제 드라이브를 섞어줘야 돼. 드라이브를 섞어야 돼. 뺀 볼보다 압박을 해요. 네. 나보다 빠르니까. 아이고 안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계속 올려주는 플레이 를 했죠. 네. 그러면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우리 불스님이랑 국왕님이 이런 빠른 드라이브의 플레이를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런 거 한 번씩 섞어야 돼요. 빠른 플레이를 보여줘야 돼요. 네. 포인트를 낼 수 있는 어떤 그렇죠. 스트로크가 있어야 되는데 뭐 있어야 돼요. 네. 걸리더라도 그런 거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안 돼요. 네. 올라 이렇게 하고
나갑니다. 아, 네. 아, 잘 끊었어요. 잘 끊었어요. 잘 끊었어요. 네. 지금 잘 끊었어요. 네. 더 벌어지면 안 됐었는데 지금 잘 끊었고. 지금 4, 5점 차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하나 더 따야 됩니다. 지금 방심하기 좋은 포인트예요. 네. 지금 저 멸치 아웃님이 네. 쇼맨십이 살짝 있어서 네. 살짝 방심할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네. 이런 플레이죠? 예. 짧고, 그렇지. 때리고. 오, 야. 들어. 아, 나갑니다. 오늘 좋죠. 오늘 좋죠. 와. 지금 오. 코치님께서 말씀하신 플레이, 압박하는 그렇죠. 플레이가 그렇죠. 먹힌 거죠, 지금. 먹혔고. 네. 그렇게 했는데 후위도 계속 연타로 계속 가야 돼. 네. 중간에 아. 끊겼는데 계속 계속 몰아붙이는 플레이. 그러니까 이런 걸 섞어가면서 해야죠. 아, 살짝 나왔다. 네네. 지난번에 경기하셨을 때보다 컨디션이 좋은 것 같아요. 지난번엔 초반에 완전 휘둘렸는데 네. 초반에 확 올라가니까 기가 올라가니까 엄청 빠르네요. 저희랑 마지막에 경기 이력이 나오는 것 같아요. 초반 처음부터. 그러니까. 네. 아, 나갑니다. 네, 나갑니다. 네. 너무 구석으로 뺄 필요 없었다는 네. 플레이. 네. 오히려 이기고 있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편하게 했던 것 네. 같아요. 아, 보세요. 이게 우리 동호인분들도 상대방의 성향을 빨리 파악해야 돼요. 멸치 아웃님의 서비스 처리가 놓는 거 아니면 뒤로 미는 거 둘 중 하나거든요. 네. 그러면 앞사람은 놓는 걸 보고 뒷사람은 그 미는 걸 보면 되기 때문에 미리 예측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이 없어요. 아. 지금 20 랠리가 35번 하는 동안 그런 플레이만 보여줬는데 네. 아직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아, 네. 지금 경기 후반으로 들어갑니다. 어, 네. 스매싱이 좋지만 멸치 브라우스 수비도 좋아요. 네네. 그 때문에 스매싱 한 방에 끝나는 걸 기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계속 다음 거. 다음 거. 수비가 좋아요. 멸치 브라우스가 저번부터 보니까 자세가 낮고 수비가 좋아가지고 끈끈해요. 빠르고. 그럼 뒤에서 이제 강한 스매시 한 방보다는 계속 압박해서 때리고 네, 때리고 담고 달고 담고 계속 때리면은 네. 공이 짧아지는 순간이 오거든요. 네네. 그걸 노리는 그때. 거야. 네. 아무리 수비가 좋아도 공격하면 짧아지는 순간이 옵니다. 주네요. 아, 멸치 오늘 되는 야, 날인가 봅니다. 아, 네트가 눈치가 없네요. 네. 아, 네트가. 멸치 철이 가을이거든요. 이제 가을 오잖아요. 철 만났네. 네. 참치인 것 같아. 네. 진짜. 이제 참치 브라더스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오. 그렇지. 오, 잘 붙였어요. 찬스. 다음 거. 오, 수비 너무 좋아요. 아 이번 랠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후반에서 이제 5점 차이는 꽤 크니까 네. 좁혀야 돼. 그리고 저희 빅변이 따라잡힐 때도 2%였습니다. 아 그때요? 네, 아, 질 때. 맞네. 어. 그래서 후반의 왕자다. 후반의 네. 왕자. 후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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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밖에 안 돼. 네. 네. 오늘 좀 렉이 많이 걸리네요, 라카우가. 네. 아 근데 아, 이거. 멸치 아웃님이 서비스 처리가 저거 아니면 앞에 놓는 거거든요. 네네. 아, 그걸 빨리 파악하면 되는데. 떴어요. 그리고, 그렇지. 네, 압박했어요. 됐어. 오케이. 이런 플레이. 아, 때려야 되는데. 오, 약하렀고요. 오, 와, 멸치 형님 포커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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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오, 있어. 오! 오! 야, 이번 랠리는 네. 진짜 명 랠리였다. 와, 근데 멸치님 탄력 너무 좋은데요? 진짜. 멸치님 탄력 좋고, 네. 중간에 살짝 뜬 공을 네. 우리 그 구강님이? 구강님이 네. 살짝 놨어요. 그걸 드라이브를 계속 압박했으면 어땠을까 네네네. 하는 좀 아쉬움이 있네요. 그, 거기서 이제 공격이 전환이 됐거든요. 그리고 앞에 놓는 거는 빨라서 받을 수가 있어서 드라이브로 계속 밀어내야 돼요. 약하게라도. 몸쪽 드라이브. 아! 네. 오늘 체육관에 눈치가 없네요. 네. 아, 우리 형님도 운동하시는데 네. 눈치 없이 네트랑 둘이서. 아, 진짜. 자, 멸치 브라더스의 매치 포인트 먼저 도달합니다. 멸치 매치. 나갑니다. 네. 나갑니다. 아, 저것까지 인을 바라다니. 네. 욕심이 좀 네. 있네요.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 없어요. 네. 네. 네.
꽤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멸친 걸로 하시죠. 참 잘 안 되겠네요. 아, 좋습니다. 방심한, 방심했어요. 네, 방심했고. 여기 후황이어서 방심하면 네. 안 되거든요. 그리고 네트 네. 앞에서 뭐 이렇게 놓는 플레이가 아니라 압박을 했어요. 압박, 그래, 네, 이렇게. 이거, 이거 했어야 됐어, 이거. 네. 왜냐면 여기 빨라서 앞에 네. 놓는 거 막 다리 길고 해서 받는단 말이에요. 네. 수비가 좋아서. 네. 후반에 불스 팀이 네. 컨디션 찾아가고 있습니다. 네. 두 개 정도만 더 따졌으면 좋겠는데요. 네. 아, 네. 고요. 아! 자. 아, 좋아요. 아. 지금 딱 눈빛이 두 분이 네. 집중을 좀 났어요. 네, 났어요. 좀 났어, 났어. 네. 후반에 세거든요, 아, 이 팀이. 두 개 정도만 네. 더 하면 이제 빠딱 긴장해가지고. 정신 지금 놀 때 아닙니다, 지금. 네. 네. 이렇게 오늘 경기는 네. 25대 20으로 멸치 브라더스가 이겼어요. 네. 이게 배드민턴이 재밌는 게 변두리 네. 빅민턴이 아. 멸치 브라더스를 이기고 네. 멸치 브라더스가 여기 이 국사봉 왕자님과 저 알파고 팀을 이기고 아. 알파고 팀이 저희를 이기고 이게 배드민턴이 재밌는 네. 거죠. 상대성 상성과 상성이 있어요. 네,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멸치 브라더스가 빨라가지고 네. 뭔가 이길 것 같다고. 맞아요. 어, 그러네요. 사실 오기 전에는 국사봉 왕자팀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네. 딱 경기 보니까 어, 빨라. 그리고 멸치가 철이어가지고 네. 어, 심지어도 잘생겨 보이더라고. 어. 좀 멸치 형님이 손석구 느낌도 나고. 어, 그러네요. 나고. 약간. 어, 네. 손석구 느낌도 나고. 네. 어. 이들 그러면 손석구. 그러니까 네, 이들. 네. 그러네요. 벌크 빠진 네. 손석구. 아무튼 팬들이 오늘 오랜만에 해설도 하고 경기도 네. 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아, 저는 솔직히 경기가 좀 뭐. 좀 나름 좀 짧았다. 짧죠, 그죠? 아, 이 말하기가 크게 없네요. 금방 끝나, 네. 진짜. 내 해설이 어필할 시간이 많이 없네. 어, 맞아, 맞아. 우리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어. 그러니까 눈치보기네, 이거. 눈치보기네. 아, 그러네.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눈치를 줬던 거야. 아, 근데 전 재밌었어요. 네. 아. 또 기회가 있으면은 네. 또 눈두리콕의 네. 해설을 또 정말 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네. 인터넷에서 해가지고 네,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그러면은 25대 20으로 우리 멸치 브라더스가 승리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희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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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네. 불수님이 오늘 좀 이 팔이 안 좋으신 거예요. 아, 네. 오늘따라 이 더 아파 보이는 거야. 야, 내가 옆에서 그 라인 심이라나 선심? 네. 야, 보면서 와 깜짝깜짝 놀랐어요. 엄청난 랠리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야, 근데 제가 좀 안타까웠던 건 형님이 스매시 칠 때마다 여기 팔꿈치에 잡으시는데 아, 내 마음이 나 이 괜히 여기서 선심 봐서 저쪽에서 볼 걸. 내 마음이 아파가지고 어떻게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이것도 경기의 일부고 아, 네 이걸 가지고 저는 네. 어떻게든 극복해 나가는 게 또 저의 숙제니까요. 네, 잘 공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더 공부해가지고 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를 보면서 느낀 건 노련미와 스피드의 싸움? 약간 그걸 느꼈어요. 근데 초반에 아주 초반 러시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이쪽이. 확실히 그때 한번 초반에 절었잖아요. 아, 우리랑 할 때? 네, 아, 우리가 이긴 팀이지? 네. 아, 우리가 10대 이긴 팀이잖아. 저희 미치예요, 지금 여기. 아, 맞아. 네. 근데 그거를 정말 잊게 할 만한 초반 경기력이 나와서 너무 좀 좋았어요, 보면서. 그 멸치 형님 같은 경우는 우리랑 그때 영상 찍고 나서 좀 많이 긴장하시고 아마 좀 영상도 보시면서 좀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 나도 느꼈어. 어, 이분이 원래 이 정도 실력이 아닌데 근데 오늘 조금 제대로 된 실력을 좀 보여주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국사봉 왕장님도 스매시만 들어가면 거의 점수가 잘 났어요. 네, 근데 아무래도 그 멸치 팀이 못 때리게끔 많이 맞는 것 같아. 어떠세요? 오늘 제가 긴장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수비도 더 안 되고 수비가 안 되니까 공격도 안 됐던 것 같고. 네. 참고로 저희 우리 시즌 1에 그 40대 메인 팀은 이 팀이에요. 네. 우리 시즌 2에 이제 40대 메인 팀이 나오면 그때 이제 또 해주시면 되고 멸치 동생 무슨 캥거루야? 점프로 쫙쫙 올라가던데? 게임 운영을 잘하는 경력 경험 많으신 분들이셔가지고 초반에 안 벌려놓으면 이분들이 이제 긴장 안 하시면 말릴 것 같아서 좀 초반에 조금 더 빨리 해서 벌려놓고 여유롭게 하는 감이 좀 있긴 합니다. 그거 아니었으면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힘들어. 약간 작전 성공한 거네. 성공했습니다, 작전은. 초반 러쉬를 하고 어, 뭐 마지막에 막 따라잡힐 뻔했어요. 네, 이제 딱 또 감 풀리시니까 돌아오셔가지고. 아. 저희 빅변도 저희가 이제 초반에 잘하고 있다가 후반에 아 그러네 잡혔잖아요. 오늘 올라온 영상. 저도 그래서 마지막에 24점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희망을 걸고 오면서 봤어요. 네, 포기 안 하려고 엄청 노력했고 어쩐 왠지 그 느낌 좋은 포인트까지 왔어가지고 근데 점수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긴장이 됐고 그리고 저희 페이는 진짜 그전하고 딱 저희는 봤을 때 어
그분들이면 좀 해볼 만하다 그랬는데 그분들이 아니었어요 오늘. 무슨 어벤져스급이고 그리고 또 페인을 하나만 더 꼽자면 시작하기 전에 그 저기 자기소개야? 아, 팀 소개야? 아 이거 긁고 쓰네 씨. 그것 때문에 제가 갑자기 때문에... 갑자기 조합한 건데 이 친구가 막 거기에 절지 않나. 저희 시즌 1 이제 올스타 첫 번째 경기를 다 진행해 봤는데요. 드릴 거 드려야지. 메이크락에서 주는 트라이온 디스커버 2.0. 예, 동호인들의 최고의 라켓. 성공팀한테. 예. 그리고 이 두 분이 혹시 모르죠 결혼할 수도 있어서 제가 축결혼으로 제가 갖고 왔어요. 아, 네. 자 미혼끼리 한번 저기 또 반응이 조금 거시기. 이거 의문의 1패일 수도 있어. 또 미리 주는 축의금이라고 또. 예. 어? 자 그리고 저희 메이크라켓에서 네. 우리 아까 그 신발 주머니와 그 다음에 신발 냄새 제거제, 신발 냄새 제거제 그 발에 넣는 거지. 네, 그 다음에 양말. 양말. 그래서 두 개를 세트로 해가지고 저희가 두 분께 보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유니콕 온라인 클래스 역시나 두 분께 쿠폰 무제한 쿠폰 보내드릴 겁니다. 자, 우리 민턴 트리 이제 마지막 한 경기 남았는데요.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즌 2 이제 또 거의 다 뽑았지? 다 뽑았습니다. 아, 다 리스트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이미. 리스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네. 분들이 지금 다 기다리고 계신데. 그래도 신청 계속 넣어주세요. 예, 중간중간에 취소하시는 분들도 워낙 많고 그리고 시즌3도 또 기대하고 시즌3도 준비해야 되니까 좀 강력하신 분들 많이 넣어주세요. 저희 요즘에 그 에이즈워드를 저희가 다 이기다 보니까 좀 저희가 약하거든요. 네. 네. 이기다 보니까 좀 센팀! 홍승희! 뭐 박명진! 뭐 이준영! 뭐 고성환이 다 들어와! 나. 들어올 거니? 네, 네. 네. 그리고 저희 시즌 2, 3가 넘어가도 우리 시즌 1에서 이렇게 멋진 경기 해주셨던 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스폰서. 스폰서가 들어와야 저희가 이제 시즌 2, 3를 진행하니까 우리 대표님들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밑에 네. 댓글로 여기, 제목 네. 가입이면 있습니다. 가입이 네. 뭐 화장품이면 화장품 뭐 너 뭐야 기저귀면 기저귀 기저귀 뭐 다 돼요. 네. 뭐 무좀약이면 무좀약 네. 완벽하게 만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이메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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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